미미오고님들한테 제가 선물을 받고 방콕 다녀와가지고 밥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오늘 이제 미미오고님들이 부산에 오시는 날이고요. 하필 내려오시는 주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나키인데 오늘 만남에 차질이 되니까 병원도 다녀왔거든요. 아마 지금 내려오시고 계실 것 같은데 준비를 살살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버 친구는 끼리밖에 없고 끼리 말고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 뚝딱거릴까봐 걱정이고 두 분이 굉장히 인싸기 때문에 기빨릴 거를 대비해서 어제 푹 쉬었거든요. 제가 또 부산 사람이고 하니까 여행 일정이나 뭐 그런 맛집 같은 거에 참견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좀 여쭤봤는데 일정이 없으시대요. 나보다 더한 피들이구나. 오늘 아침은 며칠 전에 사온 애플 시나몬 파이. 요 며칠 좀 추웠는데 오늘은 또 낮 기온이 좀 높더라고요.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 몇 년 전에 구입한 인스턴트 펑크 무스탕인데 오늘 날이 그렇게 춥지가 않아가지고 무스탕 입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니트인데 지금 품절된 제품이에요. 이건 제가 팔았던 연청 데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보려고요. 피부가 진짜 너무 심하게 터가지고 가볍게 그냥 두들기고 가려고요. 코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코 주변이 지금 다 헐었거든요? 카메라에는 이게 또 안 잡히네요. 지금 삶의 질 최악입니다, 최악. 감기 걸리지 마세요. 머리가 또 많이 길었단 말이죠? 원래 자르는 머리 길이가 이 정도 돼서 이 정도면은 중단발이거든요, 제 기준. 이제 어깨에 닿는다? 장발. 자를까 싶기도 하다가 기른 김에 길러볼까 싶기도 하고 요새 이게 또 고민이에요. 이제 립 바르면 끝! 옷 갈아입고 올게요. 제가 원래 이 바지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어요. 힙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한 사이즈 업해서 미디움으로 입었는데 제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거짓말 살짝 보태면 잡아 당기면은 바지 벗겨질 정도로 바지가 너무 커져가지고 스몰 사이즈 게시했고요. 이거 제 쇼핑몰에서 진짜 잘 나갔던 데님인데 거래처에서 품절된 제품이고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는 와이드 핏 데님입니다. 위에다가 이 니트 입을게요. 니트까지 입으면 이런 느낌. 앵글이 잘 안 나오네. 이게 좋은 게 양면 잠바여가지고 뒤집어서 입으면은 퍼 자켓처럼 입을 수 있거든요. 4, 5년 전에 구입한 거라서 지금은 아마 품절됐을 거예요. 가방 필인더 블랭크 당첨입니다. 휴지, 물티슈 챙겨갑니다. 쿠션이랑 립, 핸드크림, 이어폰, 빅시아 챙겨가고요. 뭐 이 정도 챙겨가보려고요. 여기다가 어그 신을 거예요. 아, 너무. 커피 좀 달라요, 이거? 꼭물게요, 꼭물게요. 아니, 심혈당 영양제? 비타민? 이거는 이노시톨? 속이 뒤집어진 사람은? 후식. 배부르겠다. 근데 카페 안 가도 되겠는데? 흔한 유튜버들의. 난 아이스 라떼. 카페 라떼. 잘 먹겠습니다. 썸네일 만들 때 찍은 나 좀 만들기 힘들어. 이렇게 화려한 게 나오다니. 네. 이거 어때? 친구가 데뷔해서 카페 하는데 이게 똑같은 메뉴인데 진짜 맛있어. 가봐요. 대전 그거잖아요. 부산 사는 사람이 이렇게 대전 과시해도 돼? 대전 하면 아는 거. 꿈돌이? 성심. 잠깐만, 이렇게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내가 내 꿈돌이를 들어야겠어? 먹는 거 찍어야지. 아, 언니 찍은 거 안 봤으면 또 안 찍을 뻔했네. 한타임 가지고. 그렇지, 미안해요. 진짜 맛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따뜻해? 까맣게 나온다고? 까만 거야 그냥 까맣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와, 이거 옆으로 열리네? 그거 좋아요? 미치겠다.
거 좋다. 가성비가 있다고 1박에 4만원? 진짜? 너네 숙소 내가 지키. 언니 여기 장관야? 제 자리에요? 언니 여기 같이 하자. 윤학계들. 네. 너네 숙소 지키. 아 그럼 우리 릴레이를 릴레이를 한 명씩 하고 싶은 말해. 갑자기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나중에 또 성남이나 부산에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저희 다음에 또 보기로 했어요. 안녕. 집에 가는 중입니다.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제가 한번 놀러 가보려고요. 저 진짜 피부가 개복치여가지고 조금만 스틸리면은 피부가 확 뒤집어지거든요. 다 뒤집어져가지고 진짜 여기 얼굴 다 뜨고 난리 났거든요. 은희님한테 클렌징 티슈 빌려가지고 숙소에서 화장을 일부 지우고 왔습니다. 남은 화장 깨끗하게 지우고 오늘 좀 일찍 자려고요. 오늘 저 진짜 학대 당했어요. 학대. 점심에 만나가지고 밤까지 계속 얘기만 하다가 왔거든요.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콩비님이랑 은희님 채널에 제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 귀찮으니까 마스크팩 하나 붙이고 자려고요. 지금 10시도 안 됐거든요. 근데 자야겠어요. 한 1박 2일 집에서 얼큰하게 쉬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볼게요. 어제부터 피부가 샘상치 않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건조한 개복치 피부고요. 제가 이럴 땐 잘 안 찍으니까 애들이 피부 좋은 줄 아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렇게 얼굴이 잘 뒤집어지고요. 당분간 뭐 화장하고 그럴 일은 없어서 괜찮은데 대만을 가가지고 대만 가기 전까지만 보습관리 잘해가지고 복구해보려고요. 그리고 콩비님이랑 은희님이 어제 부산에 오셨는데 곧 가신답니다. 원래 2박 3일 일정이셨는데 1박 2일로 짧고 굵게 저랑만 놀고 제주도로 가신다네요. 진짜 나보다 더한 피들. 제가 며칠 전에 배달시켜 먹은 김치찌개인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먹고 이렇게 남겨놨었거든요. 데워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끓이면 괜찮습니다. 백반, 김치찌개, 광천김. 처방 받았고요. 문이 닫힙니다. 6층.
오늘도 피부가 너무 안 좋아요. 예뻐요. 얼굴에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고요. 피부보니까 또 갑자기 빡쳐가지고 영상도 안 찍고 그냥 영상 편집하고 연락 갈렸단 말이죠. 다음 일어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각질이 다 일어나가지고 가관이었습니다. 너무 형짤이어서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피부 엉망입니다. 갑자기 왜 뒤집어졌는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건조한 건 항상 건조했는데 아침부터 왜 씻었냐면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 예약해놔가지고 그거 하러 갑니다. 사장님이 만들고 싶은 거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비빔밥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큰 그릇 만들면은 되게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서 1순위는 대접이고 이거 안 되면은 2순위로 이제 머그컵 소자미 달린 걸로 만들어볼까 싶거든요. 일단 제 생각 카페투어하고 도자기 클래스 들으러 가면은 시간이 맞겠더라고요. 오늘의 계획은 그렇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하던 거 있어서 마무리 지으려고요. 언제 왜 이렇게 많이 워커 편집하니까 33분대 나왔고 자막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자막 넣었고요. 후반부 자막 넣으면 됩니다. 자막 넣으면서 조금 다듬었더니 지금 32분대가 됐어요. 제가 30분 브이로그를 좋아해가지고 최대한 30분 맞추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가득 차 있었는데 한 4분의 1을 조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조맛짬뽕 요 종갓 김치입니다. 사진 찍고 도자기 클래스 들을 건데 불편하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볍게 맨투맨 입었고요. 민트색 골든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무스탕인데 오늘은 이거 뒤집어서 약간 털잠바 느낌으로 입고 나가보려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다가 가방은 노엠뮤트 가방 오늘 게시하려고요. 이렇게 다녀올 겁니다. 몰라서 일단은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리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기술이 필요해서 핸들을 짐보다는 오늘 저녁은 수육인데요. 평소에는 고기를 물에 삶아가지고 수육을 해먹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하다가 무수분 수육 레시피를 봤거든요. 오늘은 무수분 수육 레시피로 수육을 쪄보려고 합니다. 삼겹살에 된장을 열심히 바르다가 깨달았는데 고기를 잘못 쌌어요. 통삼겹살을 사왔는데 구이용 삼겹살을 사와가지고 조금 많이 당황스럽네요. 망했다. 일단 양파 깔고 위에다가 된장 바른 삼겹살 올렸고요. 대파랑 마늘 넣고 30분씩 앞뒤로 이렇게 쪄주면 수육이 된다고 하거든요. 무수분 수육 가보겠습니다. 수육 다 되는 동안 영상 편집하고 있으려고요. 고기가 버려졌습니다. 양파에서 물이 겁나 많이 나왔어요. 중약불로 30분 더 삶아줄게요. 아씨 비주얼이 많이 아쉬운데요. 다음에는 통삼겹 사가지고 무수분 수육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취방에 채소 닿는데 미쳤어요. 고기가 얇아서 잘라가지고 접시에 세팅해보려고요. 내가 생각한 비주얼은 아니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무수분 수육이라기보다 그냥 무수분 삼겹살 쌈추 쌈 싸먹을 거거든요. 쌈추 씻혀가지고 오늘 저녁은 종갓집 전라도 김치, 삼겹살, 쌍추, 땡초, 된장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진짜 부드럽습니다. 제가 지금 삼겹살로 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통삼겹 사가지고 다음에 진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일단은 이 대박의 스멜이 어디서 가장 진하게 나냐면요. 대박이다. 그죠? 정말 멋있겠어요. 제가 잠깐 또 바뀌었는데요. 여부리님.
오늘 디저트는 그린 요거트. 껍질이 막 벗겨지면서 이렇게 빨갛게 뒤집어져 있거든요. 피부가 너무 따가워요. 후회만큼 각 회원국이 어느 게 최지에 투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야, 알려주라. 오늘 친구들이랑 명도에 김밥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김밥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보다 보니까 명도에 김밥집이 좀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터덜터덜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얼굴 상태가,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화장은 안 할 거고요. 얼굴에 크림만 잔뜩 발라보려고요. 어제 엑스포 그 개최지 발표하는 거 라이브로 보다가 잠을 잤었어요. 놈들 일어날 시간에 잤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한데 텐션 살려가지고 갔다 와볼게요. 니트에다가 노스 패딩 입었고요. 그리고 밑에는 조거 팬츠를 입었고요. 그러면 명도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칼국수! 칼국수! 밥도분식 문 닫아서 돌산 갓김치 칼국수 집에 왔습니다. 동팔가 뭐야? 동백도 말고? 그냥 맛 쏘는 거 갑자기 있을 때 다 먹어도 안 돼. 갑자기는 안 돼. 여기 칼국수 넣냐?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접 하셨대. 면을 뽑으시는 거예요. 칼국수 넣어. 남포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걸어서 남포동까지. 영도 오긴데. 어? 누가 카메라 들어? 영도인지도 모르겠다. 남포동이 이렇게 가깝나? 차이가 어디래? 길이 이어져 있겠지? 남포동이랑? 타임머신? 전화기 역시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야? 맞아. 상하차 먹어봤냐? 아니? 나 처음 봤어. 이 접시는 진짜 되게 고급지다. 아, 이 접시 진짜 끓이시더라고. 뭐야? 응. 너무 신기하다. 요즘 여기 다 모여서. 아, 진짜 진하다. 이거는 수프 아닐까? 차가 아니야. 이거 그냥 고체야, 고체. 여기 강추다, 강추. 야, 이거 먹고 나면 감기 똑 떨어져. 그냥 입에 넣어봐. 뜨거운 거 아니야? 뜨거울 것 같긴 한데. 다 할 수 있겠다. 맛있대. 그냥 날달기 아니야? 서비스 커피 한 잔이라고 했어. 순대를시다. 여기서 하는 애 지금 너무 이쁘게 나오던데 맨날 촬영하러 오잖아요. 칠드기가 장가간대요. 강아지 진짜. 조그만한 두 개 키우잖아. 와. 자물쇠 이제. 야, 이제 남포동이야.
진짜 어울려? 대박이에요. 우와, 신기해. 맛있게 먹으래. 사이즈 개 크다. 피자 같이 생겼다. 딱 그 피자, 옛날 그 피자. 칼국수 먹을 때는 와, 이 정도는 아니었다. 니 한식구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예상은 맞지. 너네 이제가 처음 먹었어. 나 유경험자잖아. 내 인생 피자다. 또 어울리네. 내 인생 피자. 내 인생 피자. 내 인생 음식 피자가 해줄래? 손맛이 맛있다, 여기. 아, 아주 맛있네. 무슨 치즈를 했어? 이제 주는 사람이 흥분하게 되네. 아, 오늘 꼭 구하겠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이게 있었어. 고등학생 때도 있었어. 엄마 왜 안 알아? 이때 약간 피자와 샐러드인가? 고민? 피자 샐러드. 아무튼 그게 유행이었어. 시험 끝나면 그거 먹으러 가잖아. 애슐리, 빅스. 그런 데 다녔어. 맛있을 것 같은데. 골드베이 그 맛이 딱 다른데. 근데 그 남포도 오기가 먹어보는 것 같아. 나무들이 다 갔잖아. 약간 캔모아 남성 같은데. 그때 그 시절. 배쳐줘요. 처음 여행 홀로가 만노. 옷이 너무 많아. 진짠가요? 진짠가요? 이름이 뭐야? 이 집 진짜 많아. 우와. 조금 무섭지 않아? CG도 파네. 여기 좀 특이하다. 부끄럽겠다. 물색 거 아니야? 누가 물색 거 버렸나? 목이 너무 아픈데. 급격히. 너무 빨리 늦는구나. 예정에 없던 빈티지 셔츠여가지고. 와, 진짜 늦어. 우와. 예쁘다. 이거 산 거 되게 맛있어. 내가 니한테 17,600원을 줘야 돼. 17,600원을 줘야 돼. 그냥 네가 네모까지 가양한테 주면 돼. 쳐야 되는데 막구멍이 다 꼬라가지고요. 도박을 해가지고 게임머니를 좀 따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 한 판에 구슬 50개를 쓰거든요. 구슬 50개 쓰고 광 하나 까면은 10만원, 두 개 까면 30만원, 세 개 까면은 100만원을 주거든요. 30만원 당첨, 광 세 개 찾으면 100만원 주는 게임입니다. 아씨, 10만원 몇 판 더 할게요. 아씨, 아씨, 구슬이 많아가지고 몇 판 더 해볼게요. 아씨, 30만원, 아씨, 90만원 벌었습니다. 아씨, 100만원 벌었네요. 오늘 안 되는 날인가 보입니다.